은미 씨가 시장의 떡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할머니가 떡집을 비운 은미 씨를 오매불망 기다리신다.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아, 심줄 아니요. 심줄인데 왜 이렇게 심줄? 이것도 심줄. 나는 안 그런데. 이것도 심줄. 나는 안 그런데. 이것도 심줄. 나는 심줄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말랐어? 딸 대신 이상미 여사가 시어머니를 위로해 보지만 할머니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눈치가 아니다. 떡이 좋아. 응? 무슨 떡이 제일 좋아? 여기 냄새.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 은미 씨가 드디어 돌아왔다. 다 어디 갔지? 손 추워, 시려, 손 시려. 할머니는 이렇게 춥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해요. 이게 야 고질란들이냐? 우리 손이 차디 차서 아까 보좀 조금 나서래요. 할머니, 어이, 나 미워. 왜 미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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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뻐. 우리 막내딸을 이쁘면 미우면 어떻게 살게요? 이뻐. 예, 이뻐요. 그러면 이제 딸인 줄 알아. 아, 진짜? 진짜 딸인 줄 알아. 조금씩 잊어버리다가 진짜 딸로 생각하고 계속 이제. 근데 어쩔 때는 이제 손녀딸이라고도 해요. 사랑이란 때로는 멍해가 되기도 하는 법. 27살의 은미 씨에게 치매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은 은혜일까 구속일까. 어? 아줌마 앞에 좀 가보면 안 될까? 여기를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 지금. 뭐 같아? 저 우리 할머니죠.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가장 큰 거는 이제 아 할머니가 걸리면 이제 엄마 그게 또 엄마 짐이죠. 제일 큰 게 엄마, 엄마가 이제 맨날 울 거예요. 제가 없으면. 내 마음 일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새언니 미진 씨가 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다. 서울에서 내려온 버스를 보자 바로 다가서는 미진 씨. 나타난 사람은 노희 씨다. 어떻게 됐어? 우리 집에 가서. 다른 떡집에 면접을 보러 갔던 노희 씨. 일이 잘 됐다면 아직 내려올 때가 아니다. 언니 은옥 씨까지 3남매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꽤 심각하다. 일이 어찌 됐건 은미 씨는 일단 오빠가 돌아온 것이 기쁘다. 이대로 오빠가 눌러 앉았으면 하는 것이 은미 씨의 바람이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불경기라 그런가 면접을 본 떡집에서 제시한 월급이 생각보다 적었다. 이대로 어머니 떡집에 눌러앉고 싶기도 한데 그러려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늦게까지 있지 말라고. 오빠가 오전에 할 일 다 하고 오후에 한 두세 시에 딱 나눕니다. 그리고 딱 퇴근해. 근데 많이 한 달에 뭐 열 번 이상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 한 달에 열 번 더 있어 엄마는. 아니 그러니까 뭐 잠깐 나갔다 오는 거는 그걸 엄마가 한 달에 열 번. 3월 달에 되면 축제가 얼마 하는데 딸기 축제 있지. 엄마 또 그게 며칠. 아 그럴 때는 서로 좀
365일 중에 200. 그게 그렇기 때문에 너도 힘들어 다음에 힘들어지니까. 엄마 그 다음 날 뭐라고 한다니까.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엄마 내가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한 달 뭐 이상 이렇게 가봐. 나 지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계속 늦게까지 일. 하루 17시간씩 일하고 쉬는 날도 없는 어머니 가게 일하기가 두렵단다. 이상미 여사 2층에서 벌어진 사태도 모른 채 떡 파느라고 바쁘다. 미진 씨도 남편이 집에 남아줬으면 한다. 문제는 어머니가 따로 근무 시간을 정해주고 월급도 챙겨줄 의향이 있으신가다.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텔레비전. 아예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야겠어. 네,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해서 그대로 지키기로. 결국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이상미 여사. 2층으로 불러 올려졌다. 쉽게 말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업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돼. 그 요즘에 그 전에도 집에 들어왔을 때 계속 느낌 그러니까 아작이 났잖아. 그래갖고 내가 나가고 그랬잖아요. 네? 모자간 근무 조건 협상이 시작됐다. 계약을 완전히 하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절대 노트 계약을 안 해. 아 하는데 그게 엄마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새벽에 나와서 5시 6시 나와서 엄마가 그걸 하게 되면 내가 꼭 10시 넘어가 퇴근을 한다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를 해야지. 아니, 365일 중에 막 250일 이상은 엄마 그렇게 뭐라 그럴까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 전 나도 그러니까 야 나 노는 날 없었어요 저거. 그러니까 알죠. 밤에 나가신다 밤에. 엄마도 전 여태까지 고생하고 했으니 좀 네 덕 좀 보자. 엄마도 좀 여가 선용 좀 하고 수영하는 게 최고라니 수영도 좀 가보고 하려고 생각이야.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로써 어머니 가게의 정식 종업원이 되기로 한 노인 씨. 이제는 남의 떡집을 떠돌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시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게 된 노인 씨. 그저 바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정식 직원이다. 차기 사장 내정자 신분에 월급까지 받게 돼서 그런가 노인 씨 근무 태도가 전보다 좋아졌다. 믿고 맡길 종업원을 고용한 이상미 여사. 가게를 비우고 노래 한 곡 좀 뽑고 계신다. 그런데 떡집의 막내딸 은미 씨는 거리를 배회 중이다. 꿈도 있고 가고 싶은 길도 있는 은미 씨. 그런데 이렇게 떡집의 다목적 딸 노릇을 하면서도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은미 씨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한 달 동안 눈에 안 보이고 다 저 혼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도서관에서 막 며칠 동안 그냥 보고 싶은 책도 많거든요. 근데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식구들은 막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막대기들은 살아.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하고 꼭 잘해야 될 것 같고. 총잘들은 사람. 그래요.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우리 막내는 솔직히 제일 걱정이 안심이 되면서도 좀 모순적인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때 막내 조금 있으면 지금 27인데 나이야 뭐 금방 가는 거고 계속 할머니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근데 할머니가 또 막내를 찾으시니까 은미도 은미 인생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은미를 너무 그렇게 많은 짐을 지워주면 안 될 것 같다고 은미도 나가서 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어떡하냐고. 할머니 돌아가시라고 땅속에 묻냐고.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미가 없으면 할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 상황에서는. 분주한 떡집의 아침. 그런데 은미 씨는 보이질 않는다.
아까서부터 잠에서 깨어있는 할머니. 하지만 아직 거동을 할 수가 없다. 손녀딸 은미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리셨어도 은미 씨를 가장 가까이서 걱정해주는 사람은 할머니다. 아파? 굶는 게 아파지. 뭐요, 여 하얀 게 붙었어. 알았어. 아파. 아파 이게. 은미 씨도 할머니에겐 마음 어머니. 놓고 어리광을 부린다. 할머니. 다른 가족에겐 염려를 끼칠까 할 수 없는 얘기도 할머니에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 힘들면 되지 안 되잖아. 늦지막하게 일어나 세수를 한 은미 씨.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을 이 떡집에서 살며 가족을 돌보신 할머니를 따뜻한 추억 하나 없는 가족의 온기가 없는 곳으로 보내고 싶진 않다. 확실히 아들 로이 씨가 든든하긴 한가 보다. 대낮에 이상미 여사가 2층 방에서 허리를 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막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 늘 분주했던 엄마와 조용히 마주 앉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한 달 정도 다 헤매거든. 왜 그러냐면 고기하고 틀리니까. 쌀 상태도 틀리고 어떻게 뭐 재료도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엄마가 너를 볼 때 약간의 비바람에는 네가 대처할 수 있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야. 네가 대처하라고. 엄마가 너한테 서운하게. 엄마와 오빠는 서로 같은 길을 가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다 쓰라림 그걸 다 알아야 돼. 내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원하는 게 있잖아. 내가 그렇지. 늦둥이니까. 매일 수천 마디의 말을 나누는 가족. 하지만 마음속 얘기를 꺼내기는 어색하다. 간섭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때문에 어거지로 시킨 사람이 어거지로 꺾잖아. 얘는 그때 성격이 계속 어거지로 하면 이렇게 삐뚤어져. 이게 더 삐뚤어지는 그때였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일부러 더 터치를 안 한 거야. 미안해. 그렇게 제가 했었다면 다 웃고 있는 건 아니고 엄마 그런 줄 알지.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하느라 자식 자라는 모습을 찬찬히 지켜볼 새가 없었다. 미안해. 아, 우리 딸 엄마는 고생만 시키고. 엄마가 뼈가 휘도록 일을 한 건 가족을 위해서였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품에 안겨 자라지 못했다고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는다. 누구보다 엄마를 이해하는 딸 은미. 그래서 은미는 엄마 곁에 남아있는 것이다. 엄마가 외출할 때면 언제나 동행이 돼드리는 은미 씨. 오늘도 엄마의 나들이에 은미 씨가 함께했다. 아니야, 아래 있을 때가. 엄마가 온 가족의 기둥이었던 것처럼 가족은 엄마의 기둥이기도 했다. 엄마가 스스로 가족의 기둥 노릇을 했듯 은미 씨도 스스로 선택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희생을 선택한 엄마와 딸. 그것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살아온 게 보면은 가족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가족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에 와서 내가 견디고 참고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생각보다 그냥 잃었다는. 심적으로 그냥 생활로 아무것도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가족이란 그 말 하나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버팀목? 심적인 버팀목? 우리 은미는 잘 살 거야. 응? 나? 나를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 은미는 나는 믿어.
아마 불구덩이다 너도 물속이다 너도 살아날 걸. 살았나? 어. 불사초 같이. 알았어. 그죠? 우리 은미는 강하죠. 27살의 아가씨 은미 씨가 세상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건 가족이.